일주일 만에 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일주일간 잘 계셨습니까? 오랜만에 이 이벤트를 또 날리네요. 열심히 저의 목표 세운 거 지금 뭐 버겁지만 감당을 하고 있고 일주일에 한 편씩 편집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말씀했듯이 이번 주는 컨텐츠 목적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미션이라고 해서 세 가지도 얘기하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1번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2번 무엇을 하는가, 3번 결과는 어떻게 나오는가. 그래서 제가 정한 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저는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은 분들께 컨텐츠를 제공하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할 건가? 제가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매달 한 번씩 보여드리고 40년 동안 제가 약간 살면서의 경험들을 풀면서 저는 얼마나 미숙했던 사람이었는지 그거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나왔으면 좋겠냐. 저를 통해서 제 콘텐츠가 진짜 아주 일부 0.1%라도 그분이 새로운 시작을 하게 동기부여를 해드릴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여기서 제가 얼마나 새로운 시작에 대해서 적합한 사람인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얼마나 실행이 빠른지.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재난지원금 나오면 빨간 머리로 염색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탈색을 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금발이 되었죠? 진짜 이 머리 뭐 너무 예쁘잖아요. 금발. 제가 이 머리를 한 3번 했어요. 원래 하고 싶었던 거는 회색 머리를 하려고 처음이 집에서 시도했는데 확실히 미용실에서 하니까 그 머릿결이 되게 좋아 보이긴 하죠. 그래서 빨간 머리, 진짜 우리 가족이 엄청 반대함을 무릅쓰고 이 머리를 꼭 해야지 후회가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탈색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도 좀 마음에 들긴 하지만 곧 변신하겠습니다. 알겠죠? 제가 얼마나 실행이 빠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짠! 저의 머리를 예쁘게 봐주시고 짠! 변신했습니다. 봐요. 여기는 빨강, 여기는 완전 까망으로 했는데 어때요? 완전 이미지 변신이지 않습니까? 내년이 되면 나이가 40인데 그 전에 해보고 싶은 머리를 다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20대 지나고 회사 생활을 한 십몇 년을 했으니까 회사 생활할 때는 이런 머리 하고 다니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나도 머리를 좀 특이하게 해보고 싶다. 그리고 원래 자유분방하게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결혼 생활하고 뭐 시부모님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막 어디를 나다니다던가 그런 걸 표출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머리로 표출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긴 합니다. 근데 처음에 제가 회색 머리 할 때도 되게 어색했어요. 이 머리를 괜히 했나? 막 한참 익숙해질 때까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머리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든 시작할 때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머리 한 것도 되게 어색하잖아요. 이게 이제 눈에 익으면 또 괜찮아질 거란 말이죠. 그러면 저는 이 머리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까만 머리 되게 웃겨요. 근데 일단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해보고 후회하지 않는 거. 제가 오늘도 출근할 때 스케이트보드를 타면서 왔거든요. 그것도 처음 탈 때는 솔직히 발 이렇게 하나 올리고 이렇게 해서 타는 것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떨어지지 않고 잘 타고 있거든요. 한 발 한 발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앞으로 할 거고 남편하고도 이제 많은 시작, 새로운 시작, 그러니까 남편은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도 콘텐츠로 담아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시작하는 귀여운 사업가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도 많이 많이 해볼 거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머리를 하고 하는 용기가 대단하다고. 뭐 해보는 건 뭐든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 되게 안 좋게 보이든 어쨌든 내가 만족하면 되잖아요. 내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만족하면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지내요 우리. 그래서 그런 모습 앞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다음 주는 어떤 콘텐츠를 만들지에 대해서 고민해서 지금도 말씀드린 것 같긴 하지만 이걸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새로운 저의 생활 안에 들어있는 그런 모습들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모두 항상 새롭게 지냅시다. 안녕. 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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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